갑자기 친구에게서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만날 장소를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친구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났답니다. 우리가 늘 만나는 곳에서. 여러분에게는 익숙한 사람, 당연한 장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인창초등학교 하얀달 방송 반짝반짝입니다. 저는 반짝이는 루나쌤이에요. 익숙해진다는 건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니 편안하고 당연해지지만 가끔은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생각한 적은 없나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소중한 가족에게 더 많이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쌤이 소중한 우리 3학년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며 신청하신 곡 같이 들어볼까요? 스위스로의 사랑해. 봄이면 가족여행을 항상 떠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 아쉬운 마음이에요.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이란 곡을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들으며 노래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라며 사연을 보내주었어요. 이번에는 태인이만 사연을 보내주었거든요. 태인아 엄청 고맙다잉. 태인이의 신청곡 볼빨간 사춘기 여행. 더 있었어요. 일반 윤수리의 신청곡 권진아의 론리 나잇 바로 이어서 듣겠습니다.
어떤 시간엔 더 그리워 홀로 남는 이 순간 떠난 줄 알면서도 자꾸 떠오르는 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해적 선생님께서 써오셨는데 방송 준비 과정에서 써오신 내용이 모두 탈락되었답니다. 하며 써왔는데 탈락되어 상처받은 마음을 이 노래를 들으며 극복하셨대요. 여러분이 태어난 2011년도에 방송된 최고의 사랑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보호자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드라마의 유행어가 극복이거든요. 그래서 해적 선생님은 그 드라마의 주제곡을 들으면 극복 되신대요. 혹시 속상한 일이 있었다면 이 노래를 들으면 극복 될 거예요. 써니힐의 두근두근. 극복! 여러분이 학교에 오면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많으시대요. 그 중에 하나가 함께 노래 부르기인데 지금은 학교에 와도 함께 노래를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슬퍼하고 계십니다. 함께 노래할 수는 없지만 함께 듣고 싶다며 예쁜 아기곰 신청하셨어요. 함께 우리 노래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노래니까 듣고 있지만 말고 같이 함께 불러봐요. 반짝반짝을 재미있게 듣고 계신가요? 반짝반짝을 네. 최초로 생각하고 기획하신 PD님이 계세요. 오늘은 그 PD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의 윤 PD님, 나방 윤영식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영식입니다. 예, 선생님이 사실 항상 마주보고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인터뷰 때문에 나란히 앉으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네. 선생님, 어떻게 이 반짝반짝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작하게 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코로나로 아는 친구들끼리만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것 같아서 좋은 일이든 축하할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같이 얘기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 커피 잠깐만요. 그렇게 기획하셨는데 친구들이 조금 그죠? 좀 좋았던 일, 슬펐던 나누어 주고 싶은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처음에 기획하신 의도에 좀 더 맞는 반짝반짝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의 참여를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사실 저는 커피를 안 마셔서 잘 모르는데 커피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은 선생님께 와서 커피 내려달라, 커피를 내놔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커피를 또 맛있게 만들기도 또 하시나 봐요. 커피를 왜 좋아하세요? 그리고 혹시 커피 말고 커피만큼 좋아하는 다른 것도 있나요? 일단 그 각성 상태가 좀 필요해서 커피를 마셔요. 그리고 각성이 뭐예요? 그러니까 좀 집중하기 위해서 커피를 좀 먹는 편이고, 사 먹는 것보다는 만들어 먹는 게 좀 더 제 입맛에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먹고, 마찬가지로 음식하는 것도 그래서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커피만큼 좋아하시는 다른 건 없나요? 예, 지금 말씀드린 음식, 있는 재료로 대충 뭐 만들어 보기. 네.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좋아하는 다른 거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뭔가 만들고 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다른 부분에서 드러나는 게 저희가 과학학습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선생님들이 반짝반짝 아이디어도 내셨고, 그 다음에 많은 친구들이 재미있게 활동한 골드버그 장치 활동도 선생님이 내신 의견이었었거든요. 반짝반짝 하죠. 그 과학 공부도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멸치 해부하기를 잠깐 여기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많은 친구들이 이제 좋아하긴 하는데 간혹 냄새가 났다, 뭐 징그럽다 이렇게 해서 좀 그 활동을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보니까 그 큰 멸치가 사실 해부를 하려면 필요한데 집에 없어가지고 급하게 마트 가서 사왔다라는 가정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왜 하필 멸치를 해부를 한 거예요? 원래는 이제 계약 등교를 했을 때도 멸치를 할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멸치를 하게 된 거고, 과학이 이렇게 좀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좀 있는 거라서 집에 있는 걸 좀 관찰해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자세히 봐야 보이니까, 멸치를 본 것만큼 딴 것도 좀 보면 그 안에 또 재밌는 게 보일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멸치가 없는 가정도 고려한 제시안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과학 활동 중에 그 네잎클로버 찾는 그림이랑 그 이번에 나간 발자국 그 그림은 영쌤께서 직접 그리신 거예요. 그 엄청난 능력자 있으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학년 어린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그냥 지금 시간이 이렇게 버티고 어떻게든 이렇게 때우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이것도 집에 있는 시간도 재밌고 소중한 시간이고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니까 조금 더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스스로 즐거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학교에 오면 그걸 갖고 같이 얘기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학교 오면 더 많은 얘기를 나누도록 해요. 여러분들 좀 생각나는 거 잘 기억해뒀다가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 나누면 과학 시간이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가시면서 이제 선생님 듣고 싶은 노래 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사실은 좀 노래는 다 선생님이 트시긴 하시니까 선생님이 듣고 싶은 노래 한번 들려주셔요. 무슨 네. 곡인가요? 네. 강산에 얼마나 좋을까라고 옛날에 학생들하고 학교에서 합창도 하고 악기 연주도 했던 곡인데요. 그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곡 들으면서 선생님 다시 맞은편 자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파랗다는 건 노을이 아름다운, 눈물이 난다는 건 네가 그립다는 건, 노래를 흥얼대는 건
아닌 건 비노는 아이들의 웃음 속에 묻혀오는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 구름 바람결에 너를 느낀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다음 주 18일 월요일 방송 시간에 여러분과 영어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 백호 이선호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선호 선생님께 궁금한 점 라디오 밴드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방금 이상한 점 발견했나요? 그럼 다음 14일 목요일 방송에는 누가 나오지? 하고 생각했나요? 다음 방송에는 여러분을 모실 계획이에요. 라디오 녹음은 원래 방송 전날 하거든요. 그런데 다음 방송은 방송사 사정으로 12일 화요일 12시 20분에 녹음 예정이에요. 그 시간에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사람은 밴드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신청해주세요. 사연을 읽어보고 바로 전화를 걸어볼 거예요. 보호자님들도 신청해 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많이 해주셔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전화 걸어야 되지? 라고 고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일 화요일 12시 20분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질 거예요. 신청곡 가수원길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뭐야 이제서야 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이 반짝반짝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주인인 여러분이 반짝반짝의 관심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반짝반짝이 아니라 흐릿흐릿이 돼버릴지도 몰라요. 지금 당장 밴드에 가입하고 사연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반짝반짝을 알려주세요. 3학년을 위한 방송이지만 3학년만 듣는 방송은 아니니까요. 해주실 거죠? 네. 방송을 준비하면서 익숙함과 편안함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익숙하면 편안하지만 편안하다고 다 익숙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익숙함엔 시간이 필요해요. 만나진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있나요? 우리 서로에게 익숙해서 편하지만 오랫동안 소중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노래를 함께 들어보고 싶어요.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당신은 반짝거려요. 반짝반짝. 안녕. 기차의 기대에 편지를